48. 어? 방금 줬는데? 이건 이제 저혈당에 대한 워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혈당이 도대체 왜 오는지 봐야겠죠?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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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웹툰이 있더라고요. 웹툰 진짜 많이 보잖아요. 네. 심지어 그게 의학 웹툰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닥터프렌즈 어떤 건 심사대에 한번 올라와야죠. 아. 올라와서 여기다 검증 받아야 이거 진짜 의학적 감수 받고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네. 재밌길래 도대체 그러니까 금요 웹툰 중에 또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 근데 이게 네. 또 단순 정말 재미만 있는 건지 어느 정도 근데 앞뒤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맞는 건지 네. 봐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예. 네. 어 일단 시작부터 등장하는 인물 집단 지명 인물 상관없는 거 확실하죠? 사건도 상관없습니다. 왜 제가 아무 상관없다고 막 항변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24화죠? 네, 어느 정도 물 오른 다음에 이야기죠. 네이버 웹툰을 네. 가면 볼 수 있는 거. 아니 뭐 그 작가랑 안다 그러니까. 네, 작가랑 친해요 제가. 신내림을 받아간다 주장한다. 오. 식당인가요 일단 여기? 식당인 것 같아요. 식당 맞네. 식당. 약간 나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부터 약간 수정할게요. 벌써부터 네. 우리가 수정하라고 말을 할게요. 66이면 뭐 저명한 저혈당은 사실 아니죠. 그래요? 얼마부터? 정상인이라면은. 보통 60 아래면은 이제 좀 저혈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66이다 그러면 좀 많이 낮은 걸 수 있어요. 평상시에 높다가 낮은 거니까. 근데 정상인들은 뭐 70에서 90 사이에 보통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네. 그렇죠. 환자분 진술성 특이 병력은 없는데 이게 66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저 66의 혈당을 이야기한 거겠죠.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뭐예요? 귀신이에요? 뭐예요? 저요? 바르다라는 친구인데. 네. 발라요? 다루다가 순 우리말로 고치다란 뜻이래요. 아, 고치다. 이게 사실 AI 닥터가 어떤 인공지능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내 머리에 이식이 된 거죠. 네, 이 주인공에. 그렇죠. 그래서 네.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루다가.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작가님이 AI 닥터라는 컨셉을 처음 떠올렸을 때는 자비스나 이런 것처럼 하려고 하다가 그 고스트가도가 혹시 알아요? 너무 좋아했어. 알아. 그런 비슷한 느낌이더라고. 그거랑 보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걸 쓰시고 그리셨다고 하더라고. 점심에 치킨. 네. 그러면 얘가 엄청난 어떤 슈퍼컴퓨터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연산 근데 처리 같은 거는 내 두뇌를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원래 있던 거보다 조금 떨어져 있고. 랩이 팍 터지는구나. 그리고 얘가 인터넷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가 적어요. 습득된 사람이 공부를 해서 계속 그 데이터를 습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음식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치킨을. 맛이나 이런 청각 모두 공유할 수 있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네요. 그렇죠? 네.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네. AI가 머릿속엔 들어왔지만 다리를 다쳤습니다. 무슨 발인가요? X발인가요? 저거요? X발인가요? 신발 같은 거 아닌가? 신발? 신발. 아 계단 올라가니까 화난 신발. 응급실이네요. 집중치료 환자 명실. A존 보통 이렇게 1번부터 12번 배드 같은 이렇고 집중치료 약간 이제 처치실 같은 좀 잘 봐야 되는 곳. 일단 인턴들은 항상 이렇게 밝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잘해야 돼. 왜냐면 내분비내과 인턴이 왜 응급실에 가 있어요? 여기는 스루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한 시스템이네. 픽스턴들은 다 이렇게 해요. 픽스턴이다. 이렇게 수혁 선생님은 너무 착한데 이제 보통 내려오고 이미 짜증이 나 있어. 그리고 인턴이 이렇게 맞이할 순 없고 인턴 분명히 바쁩니다. 바쁜데 그렇죠. 야 이거 누가 놓쳤지? 아까 신내림 환자나 놓친 사람 일차 기분이 나쁠 거야. 그러면 이제 근데 내과 의사니까 이렇게 가죠. 아, 정민아 선생님 또 너무 웃으면 안 돼. 맞아. 그래도 직장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사무적으로 돼야지. 누군가 나오죠 지금. 선생님. 정신 착란 있어가지고 아까 신내림 그 환자구나. 일단 병원이 아니고 일단 다른 곳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 일단은 그게 떨어지네요. 오리엔테이션이. 오리엔테이션 떨어지죠. 누구랑 되게 닮았는데? 그럴게요. 모래병이 거의 똑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약물 치료가 많이 기하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요즘은 진짜. 환자 사태를 환자가 뭔가 망상이 있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정신과에 효과가 없다. 혈당이 50이 안 됐어. 엄청 낮은 거죠. 50이 안 되고 50이 안 되고 40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약간 뇌 쪽 증상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뇌과랑 정신과가 협진을 보는 거죠. 이제 과연 어떤 저혈당으로 인한 정신 착란인지 아니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진료하고서는 조증 사파류는 영양 부족으로 판단했다. 밥 안 먹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가능해요. 근데 저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사실 굉장히 드물죠. 조현병이 어떤 망상적인 사고가 있으면
있으면 막 밥을 많이 안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혈당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조증 사파 때는 이제 이런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에너지도 넘치고 수면도 안 취하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조현병으로 인한 영양 부족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 조증 사파일 때는 이렇게 50까지는 혈당이 떨어지는 거는 흔하진 않은 거. 그 혈당이 40까지 떨어지려면은 이미 환자가 딱 보기에도 카케식 해야 돼요. 영양 부족으로. 네. 그러시면 몰폴로지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순식간에 혈당이 40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조현병 설명이 사실 안 돼요. 그렇네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다른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물건을 두 개가 보인다. 엄청 건장하잖아요. 오 선생님인가 봐요. 오 선생님인가? 오신가 보네, 주위가. 오씨네. 오씨들은 원래 어깨 좀 넓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너는 왜 도련변이야? 오씨가 아니란 이야기였어. 병원에 남을 우리 대학 최고의 신사? 신사래요, 신사. 부절사. 오씨의 신사야, 정신과. 술만 마시면. 전사님 술만 마시면 더 온화해지지가 않을까요, 그 다음이? 더 재밌어지지. 재밌어지지. 일단 그림자야. 180도 돌면서 술자를 휘어잡았단 말이죠. 아, 이게 사실 건배가 아니라 다른 안 좋은 말이지 않았을까. 아, 소리 질렀어. 개가 태어났으니까. 평소에 너무 쌓여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남자 다섯 명밖에 없네요. 이건 굉장히 고증을 잘한 것 같네요. 뭐 누구가 떠오르긴 하지만 일어나십시오. 잡생각하지 마. 갑자기 이제 그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저혈당 깨시려는. 40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40이면은 신경계 증상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내려오자마자 막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검사들은 또 괜찮대. 그래서 이게 소설에서도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일단 당을 주는 게 맞나요? 맞죠. 일단 저혈당. 일단은 줘야 돼요. 안 주면은 뇌가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있으니까. 일단 줘야 돼요. 당을 주면 또 확 돌아오시면 어떨려나 궁금하다. 오!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 진압력.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떤 의식 같은 걸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장소, 시간. 그리고 뭐 사람 물어보거든요. 사람.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리고 뭐 옆에 있는 보호자 누구예요? 근데 제일 먼저 깨지는 게 시간. 그 다음이 장소. 그 다음이 사람. 이제 이분은 어쨌든 장소가 깨진 건 심한 거죠. 차트를 좀 다시 보자. 이게 차트를 바로다가 저장해놓고 있다가 바로 띄워주는 거예요. 발작이 시간이 11시 4시. 이 시간이 변했어. 어제는 시간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11시 4시 9시인데 오늘은 9시 2시 7시? 오 갑자기 또 진승이 아유 오 오 선생 48 방금 잤는데 이건 이제 저혈당에 대한 워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혈당이 도대체 왜 오는지 봐야겠죠. 기도사건까지 필요해요 갑자기. 당을 바로 주면 되는데 기도사건 굳이 필요 없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장면을 너무 넣고 싶었어. 다른 사람 머리로 들어가고 했어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저 진짜 궁금해. 진짜 특이한 케이스가 신내림을 받으려고 했던 환자가 있었어요. 인슐린오마여가지고 인슐린오마가 뭐냐면은 원래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예. 음식이 들어오면은 근데 얘네는 그냥 지가 계속 그걸 만드는 혹인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인슐린을 만드는 거예요. 췌장 안에 무슨 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양성 종양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만한 케이스가 많아요. 자기가 갑자기 막 식은땀 나고 불안하고 막 이러는데 먹으면 괜찮아져. 근데 그거를 원인을 모르면 본인을 몰라. 그냥 자기는 안 먹으면 너무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당뇨 환자분들처럼 혈당약이라던가 인슐린으로만 치료가 안 되겠네요? 그치, 인슐린이 많은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그 종을 제거해야죠. 그 종을 제거하면 완치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혈당이 있을 때 인슐린이랑 C펩타이드라고 해가지고 인슐린 전구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이렇게 낮으면은 원래 우리 몸은 인슐린 분비를 줄여야 돼요. 맞아. 그쵸. 근데 혈당이 낮은데 인슐린이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보상작용이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네요. 이게 보통 환자가 당뇨병 환자여가지고 인슐린을 맞았거나 인슐린 분비약을 먹었다 그러면은 먼저 이것 때문일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뇨병이 없는 환자잖아요. 없는 환자인데 혈당이 낮은데 인슐린이 높아? 이거는 우리 몸에 뭔가 조절하는 기능이 깨져 있다. 한산이가 이낙준 선생님의 AI 닥터라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금요 웹툰이죠? 네이버 웹툰으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림 작가님이도 너무 그림들을 잘 그려주시고 개인적으로 애정이 가는 게 또 오진승이란 캐릭터도 나오고 또 우창윤이라는 캐릭터도 나오고 김진실도 나오고요. 김진실도 나오고요. 예, 진실이 되게 좋게 나와. 나만 진짜 나만 이상해. 아니야 너도 그래? 또 교수님의 약간 이상한 중년 혼남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린 거예요. 아니야 되게 많이 미워해줬어.
나르시즘 없어 이 사람은. 나도 우월감 없어요? 우월감 없어, 조금밖에 없어. 조금밖에 없어요. 추리 코믹 의학 웹툰 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루다란 캐릭터가 지금 너무 귀여워서 또 인기가 엄청 많다면서요. 엄청 많죠 지금. 그래서 해프님들도 네. 한번 보시고 댓글들 보면 이미 우리 해프님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으세요. AI 닥터나 중증외상센터로 오신 분들은 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뭘 주시나요? 제가 지금 책이 하나 나오는 게 있거든요. 중증외상센터 웹툰이 책으로 나왔어요. 저 샀잖아요. 네. 근데 AI 닥터에 댓글을 달면 이것도 나오겠지. 이것도 중증을 주면은 그것도 그러네. 작가님한테 좀 그렇지 않아요? 자 따로 이제 커뮤니티로 공지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세요. 저는 책도 좋지만 이 바루다 캐릭터의 어떤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스티커 같은 거, 스티커 같은 스티커나 거. 스티커나 이모티콘이나. 이모티콘. 아, 이모티콘 좋네. 아니면 뭐, 피규어 같은 거. 피규어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오, 진짜? 근데 그게 비매품인 것 같아. 그치, 비싸서. 팬분들한테 이렇게 추첨을 해서 네이버 웹툰 측에서 아마 행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이낙준 선생님의 또 재미있는 웹소설을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웹툰으로 네, 또 그려주신 작가님 자이노 작가님이 각색을 너무 잘해주시고 쿠큐어 작가님은 또 그림을 또 확 살려주셨고 그리웠을 때 딱 그 느낌이라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